거는 해탈문이라는 곳이네. 이제 이게 가옥사의 정문이야, 정문. 속세를 벗어난 불교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지닌 문이래. 오. 아, 여기 그늘 너무 시원하다. 근데 여기 봐봐. 응? 이걸 봐봐. 무슨 액자에 나오는 것 같지? 예쁘다. 산과 계곡 그리고 사찰이 어우러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곳. 백범 김구 선생이 일본군의 눈을 피해 승려 생활을 했던 곳으로도 유명한 천년고찰 마곡사로 들어가 봅니다. 이게 대강보전이라고 제일 큰 건물이야. 이 탑은 뭐야? 이거 탑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이게 이제 고려 때 우리나라 몽골 침입받았잖아. 원나라가 침입받았을 때 그때 세워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 밑에 부분 요거는 완전 이제 고려시대 때 많이 쌓이던 탑의 모습을 하고 있고 저 위에 게 되게 신기하게 생겼잖아. 저게 이제 원나라 시기에 라마 불교라고 하는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탑 모양이라고 하거든. 그렇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조합이 돼 있는 건 나도 처음 봐. 되게 신기한 영상이라서. 그래서 이게 탑이 되게 가치가 있대. 세계적으로 몇 개 없는 형태라고 하더라고. 그렇구나. 여기 붙어 있는 건 뭐지? 석가탄 신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 되게 예쁘게 나온다. 그래? 어. 안녕. 근데 이게 대웅보전. 우와. 근데 기둥이 독특하게 지금 딱 사방에 네 개가 있잖아. 불교에서는 죽으면 염라대왕을 만난다고 하나 봐. 근데 이제 그 염라대왕이 너는 대웅보전 기둥을 몇 바퀴 돌았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본대. 그래서 이거를 많이 돌면 돌수록 극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아 진짜? 시원해. 시원해. 와 근데 진짜 물 근처에 왔다고 바로 시원해진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까? 발 좀 담글래? 수건이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아 혼자 맨발이네. 백범 김구 선생은 이 계곡에 돌다리를 자주 건너며 명상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한여름에 왔는데도 물이 아주 시원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계곡 한쪽에 조용한 곳에는 김구 선생의 흉상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아마 이 바위인 것 같은데 승려 생활하실 때 여기서 삭발하셨다고 하네. 내가 역사책에서 보던 김구 할아버지랑 달라. 달라? 엄청 예뻐! 우와! 엄청 예쁘다! 진짜 경치에서 나무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말까? 여기는 어떤 곳이야? 여기 이제 보이지?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이 승려 생활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림리사변 때 명성황후가 시위당했잖아. 그때 이제 너무 분노에 타올라가지고 강원도였나? 거기서 일본군 장교를 살해하거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옥살이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고 나서 도피하기 위해서 찾은 데가 이 마곡사야. 실제로 백범 김구 선생이 했던 옥살이. 아 그래서 백범당이야? 이건 옛날 백범당의 실제 모습인 것 같네요. 김구 선생은 광복 이후인 1946년 마곡사를 다시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어때? 맛있어? 물이 단 것 같아. 진짜? 물이 달다고? 단물 시원하게 한잔했으니 이제 마곡사를 뒤로 하고 또 다른 공주의 매력을 만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공산성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고요. 와. 공주가 백제 시대 때 이름이 뭐였다 그랬지? 웅진. 한성의 원래 수도였다가 웅진으로 도망쳐 내려왔지. 고구려를 피해서. 그때 이 공산성이 수도성이었다. 근데 저 하늘 봐라. 저거 왜 이렇게 예쁘니? 와 진짜 예쁘다. 사실 이 성이 백제 시대 때 지어진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야. 아. 원래 삼국시대 때 성들은 대부분 토성이라고 해서 흙으로 만들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보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춘 건데 어쨌든 이 위치에 백제의 웅진 수도 공산성이 있던 건 확실하니까. 여기 있는 거는 사실 이게 별 그런 건 아니야. 공주와 관련된 사람들의 묘비나
뭐 관련된 비석 이런 거 그냥 모아놓은 거야. 뭐 공주 목사라고 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뭐 공주 뭐 시장 무슨 구청장 옛날에 막 그런 거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관련된 거 그냥 다 모아놓은 거. 여기는 올라가서 밑에를 바라봐야 진짜 경치가 예쁘기 때문에 야. 빨리 가봅시다. 여기 진짜 예쁠 것 같아. 분홍색이야 분홍색. 구독자님들도 보시라고. 우와 우와. 올라와서 이거 봐봐. 우와 와 노을 진짜 하늘 봐 여기 봐. 어. 와 공주 대박이죠? 진짜 예쁘다. 고구려가 한성을 차지를 하면서 도망쳐 내려왔다 그랬잖아 백제가 피해서. 그래서 이제 웅진으로 내려왔는데 웅진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요즘 요거 때문이야. 지금 이게 성을 산처럼 쌓은 게 아니라 원래 산이 있던 데다가 성을 쌓은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높은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겠어? 고구려 애들이 막 계속 쳐들어와도 여기는 방어하기가 좋잖아. 그지? 위에서 이제 막 화살을 쏘면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제 여기를 택한 거지. 방어를 하기 위해. 공산성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성곽길을 걷는 내내 아름다운 공주의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어서 그야말로 명품 산책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 예뻐. 엄청 예뻐. 똑바로 서지 못하겠는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우리 차 타고 지나갔던 그 철교. 여기 보면 이 성벽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뭉친지 모르겠는데 조금 뭐 수리가 필요한 상황인가 봐. 그래서 다 막아놨네. 아쉽게도 지난 장마 때 성벽이 훼손돼서 군데군데 이동할 수 없게 막힌 곳들이 있었어요. 공주 출신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군지 알아? 알지. 누구? 야구. 누구? 박찬호. 박찬호가 이제 공주 출신이라서 엄청 유명하거든. 코리안 특급이잖아. 학창 시절에 공산성에서 맨날 아침마다 오리걸음으로 여기를 이렇게 도는 훈련을 하면서 체력 단련 했다 하더라고. 진짜 대단하다. 메이저리그 아무나 가는 거 아니라. 화이팅. 누구? 박찬호. 박찬호? 어. 야구 선수 이제 안 하는데. 백제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거든. 의자왕이 마지막으로 항복한 데가 바로 이 웅진성이야. 어떻게 백제가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다가 나중에 밝혀졌는데 백제 장군이었나? 귀족이었나? 백제 성주였나? 예식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의자왕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항복을 하고 그래서 백제가 멸망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나 여기 진짜 꼭 가고 싶었는데. 영업시간이 끝났네. 이게 여기 딱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 공산성 딱 보면은 얼마나 예쁜데. 와 진짜 시원한데 예쁘다. 앉아가지고 구독자분들이라도 여기 8시 좀 넘으니까 보면 덥네. 맞아. 조금 더 일찍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딱 야경 보면 진짜 멋있어요. 공주 진짜 멋진 곳이지. 맞아 그치? 너무 예뻐. 곳곳이 너무 예뻐. 버스정류장도 예쁘고 다리도 예쁘고 한옥이 너무 많아. 우리 내일 어디 가죠? 내일은 부여 갑니다. 백제의 또 다른 수도인 사비 부여에서 또 재밌는 역사 이야기 따라가면서 즐겨봅시다.